다음을 했더만 오늘은 동태탕으로 속을 좀 달래봐야 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제 뒤에 있는 이 나무가 나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신기한 나무입니다. 낮에는 이파리가 쫙 펼쳐지고 밤에는 이파리가 쫙 포개지고 신기한 나무입니다. 자,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은 오빠우 잔호와 함께 시원한 동태탕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속 아파 죽겠다 잔호야. 알았어 나이파 호복 사케 가요 마이 스타막 투데이 바이 마이 런치 동태탕. 나 동태 안녕하세요. 아 왜 동태 동태 완 동태 겟 마이 동태. 네 굿. 아 오늘 뭐 시원하게 소쿠리를 한번 해보자. 오늘 동태탕 한번 들어보자. 야 동태탕이지 칼이 아니야 그것은. 하여튼 간에 예, 그런 거 무기 같은 거 필요 없지 나는. 이거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. 주먹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야. 아 오케이 오빠야. 동태 리플리징. 아 오케이 굿. 동태가 영하 200도에서 꽝꽝 얼어 있습니다. 녹이려면 2박 3일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. 다시 힘이 없구만. 우리의 오빠오 다 부은다 가게 다 부은다. 동태 하나 자를 힘이 없어가지고 고무망치로 두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 그만 자랑해라. 배우 다 됐어 이제. 배우 생각나. 손 씻거냐 근데. 동태가 토화되고 있습니다. 동태 꼬리까지 마지막 투입됐습니다. 자 여기서 마법의 손 오빠우가 또 한번 써서 줍니다. 단 5초만에 부글부글 끓습니다. 식당에서는 가스가 가정용이 아닙니다. 가스 나오는 소리 들리시죠? 자 우리의 캔마 양파를 저렇게 잘 썰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 부추 전부지도 섬둥섬둥 썰이고 콩나물 준비 다 됐습니다. 예 캔마 캔마야 How old your daughter? Your daughter 봐 16? 16 years old. 베벌리. 캔마의 딸 이름이 베벌리입니다. 근데 16살인데 공부는 안 하고 지금 벌써 남자친구하고 동거를 시작했답니다. 이거 말이나 됩니까 이거 상식적으로. 이런 이 베벌리 혼을 내줘야 되겠어. 베리 고아빠 but boyfriend 시키야 나쁘시야 16 years 곧 할머니가 될 것입니다. 야 어떻게 16살짜리가 벌써 보이프렌드하고 동거를 하냐 이 에이 아따이 아따이 지도 아따이라고 하네. 아유 오케이 베지터블스 콩나물 간장소 아우 또 야야야 떠들지 말고 그냥 집어요. 야 풋 자스트 풋. 아 우리 오빠오 이거 에이, 큰일이야 이거 오빠오. 허풍이 거의 제 수준에 육박했습니다. 빨리빨리 해라. 자 이제 가진 야채를 엮고 조금 있으면 시원한 동태탕이 완성될 것입니다. 오빠오야 고생했다. 역시 우리 오빠오 오빠오 머리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오빠오 킨사 어 이까오 롱타임 노시. 어 비포 웨어리지 시난맛. 아 시난맛 나우 워칸 트러블 아이스 세일. 어 원 플라스틱 how many kilos 필랑 킬로 10 kilos. 아 오케이 또 안 쳐져. 이거 뭐 옛날에 H마트 있었으니까 또 사줘야지. 10 kilo 5 플라스틱 날랑하. 오케이 고야 살라맛.
옛날에 에치마트에서 배달하던 친구가 지금 뭐 얼음 장사를 하고 있다네. 팔아줘야지. 다섯 개 가져와 에브리데이. 아, 통이 크잖아. 한 개는 안 사. 다섯 개. 아, 다섯 개. 50개 가지고 와, 50개. 야, 도움하고 다금바리가 배달 왔습니다. 마리바고 크랍. 야, 저거 100kg를 어떻게 들지? 이거 뭐 대단한 천하 장사인데. 아, 아이스. 그동안 또 아이스가 배달 오고 있습니다. 우야, 아용 하품. 오케이, 슬롯. 다금바리하고 도미가 배달 왔습니다. 동태탕이 완성됐습니다. 짠짜라잔. 동태. 계산 안 된다.